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보통 프로젝트가 시작되거나 끝날 때쯤 되면은 제가 항상 공지 영상을 올렸었죠. 이번에도 그런 개념으로 공지 영상을 만들까 하다가 이번에는 조금 자극적인 썸네일을 좀 달아보자 해가지고 아마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보통 이 정도 썸네일 가지고 자극적이다 자극적이지 않다 말하기도 좀 웃긴 정도로 글을 쓰긴 했는데 뭐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지사항을 이야기할 건 없어요. 제가 기존에 했던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할 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영상 업로드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기 때문에 딱히 공지를 할 건 없지만 간단하게 좀 공지사항 뭐 말씀드릴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2023년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식으로 좀 이제 이루었는가 뭔가를 좀 해냈는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지금 영상 말미에는 조금 나름의 푸념과 그 이후의 계획 같은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푸념을 한다고 그렇게 썸네일을 달긴 했는데 푸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먼저 공지사항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가 기존과 동일하게 영상 업로드하는 건 매번 똑같이 할 거고요. 월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마다 영상을 올리게 될 테니까 메인 영상은 그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서브 영상으로 제가 쇼츠를 계속 올리고 있었었죠. 쇼츠는 제가 매주 올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여행지에서 무언가를 먹었던 거라든지 음식을 먹었던 걸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다거나 한다면은 그 영상과 맞물려서 그러니까 메인 영상에 갔던 장소에서 혹은 그 근처에서 먹었던 영상의 쇼츠를 좀 바로 이어서 좀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월요일날 영상에 올렸던 장소에서 먹었던 음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목요일날 금요일날 해당한 영상의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일요일날 뭐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많이 해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작년에는 제가 좀 그런 라이브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트위치를 좀 끄적끄적 해봤어요. 제가 테스트 방송만 한 두세 번 정도 해봤는데 솔직히 테스트 방송이었기 때문일진 모르겠습니다만 반응도 별로 좋지 않았었고 뭐 각각 뭐 30분에서 1시간씩 했었는데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해서 자괴감도 좀 있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라이브를 잘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원래 트위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트위치 이제 곧 지금 촬영은 제가 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이라고 표현을 썼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트위치가 철수한 이후에 아마 영상을 보시고 계실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제 제가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1월달에 촬영을 하고 있음에도 뭐 2월달에 트위치가 진짜 철수했을지 없을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트위치에서 더 이상 라이브에 대한 계획은 딱히 없고 제가 그 네이버 치지직에다가 계정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라이브를 하게 된다면 제가 공지를 드리겠지만 그렇게 라이브를 지금 당장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좀 뭐랄까 좀 멘탈도 좀 강해져야 되고 컨텐츠도 좀 잘 만들어져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제 영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에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쓸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제가 2023년에는 제가 여행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할 게 좀 있어가지고 정리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400개 영상을 업로드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공지에도 그 커뮤니티에도 좀 올렸던 바 있었었고요. 지금도 계속 쇼츠랑 같이 해서 올리니까 영상은 금방금방 쌓이더라고요. 뭐 곧도 500개도 채우고 600개도 채우고 할 것 같은데 영상은 그런 식으로 꾸준히 지금 업로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 2회로 맞춰서 지금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긴 해요. 어쨌든 좀 양질의 영상을 좀 만들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영상 업로드 해왔기 때문에 크게 발전한 부분은 없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에는 제가 책도 냈죠. 도서도 발간을 했는데 요 책이었죠. 좀 좋은 기회가 닿아가지고 그 출판사랑 잘 이야기가 돼서 좀 책을 한번 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 책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꼭 한번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행사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좀 이런 분들은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무 모르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그 과정에서 컴플레인이 날 수도 있고 손님이 바가지를 쓰는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컴플레인으로 인해서 여행사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태국 여행을 좀 잘 할 수 있을까? 패키지 여행이 됐든 자유여행이 됐든 어떻게 하면 태국 여행을 조금 더 좀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좀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나름 어쨌든 간에 여행사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정보,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상담사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플레인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컴플레인이 난지 분석을 하고 다녀오신 여행자분들한테 연락 한번 드려가지고 어떤 게 좋았다, 어떤 게 불편했다는 거를 피드백을 받아서 좀 더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었고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이 책을 냈었는데 뭐 반응이 막 좋았다는 건 아니에요. 뭐 출판사에서 또 책을 내자 이런 얘기를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반응은 좋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저로서는 꼭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앞으로도 뭐 다른 출판사가 됐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 됐든 제가 원고를 많이 써가지고 조금 더 이제 좋은 양질의 내용들을 전달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영상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시간 내에 많은 걸 담기도 어렵고 제가 멘트를 치면서 모든 걸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 위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저는 그 여행을 가서 뭐 할 때 대본을 써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 대본을 쓰는 게 전혀 없고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거 생각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한다 보면은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어요. 틀린 부분은 제가 자막을 쓰면서 정리를 하다가 뭐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원고를 써가지고 책을 내는 게 가장 좀 완벽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에요. 네, 출판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좀 연이 닿아가지고 강의도 좀 많이 생겼어요. 이제 강의도 좀 많이 할 수가 있었었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줌 강의란 걸 해봤습니다. 네, 줌으로 뭐 회의를 해본 적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강의를 해본 건 또 처음이었어요. 지금 화면 보시고 계시겠지만 뭐 이런 형태의 강의를 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오프라인 강의도 몇 번 했었습니다. 이제 대규모는 아니었어요. 막 인원이 많은 그런 오프라인 강의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한 몇 차례 정도 이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강의도 좀 할 수 있었었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강의를 통해서 또 할 수 있었어가지고 이런 것도 나름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여러 업체들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유튜브도 좀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각종 인스타라든지 SNS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진 않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인스타라든지 블로그 이런 걸 통해가지고 조금 더 활발하게 다른 업체들과 좀 연동해가지고 좀 이것저것 많이 해볼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올렸었던 여기어때 블랙 관련 카메라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여기어때 블랙과 좀 이렇게 잘 파트너처럼 해가지고 영상을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신청한 사람들은 추첨해서 뽑는 방식이긴 했지만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좀 더 뽑히는데 용이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던가 생각도 하는가 보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나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얼마 전에 그 마이리얼 트립 그 아시죠? 사이트 여행 그런 상품이라든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랑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저 1년 동안 또 마이 리얼 트립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다 할 활동을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블로그에만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랑 접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이제 다음 영상부터 제가 베트남 여행을 갈 텐데 조만간에 올린 영상에서 마이 리얼 트립과 함께하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올릴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영상 오프닝에다가 마이 리얼 트립의 프로그램과 함께한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진행할 겁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제 돈 주고 그 투어 프로그램을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돈내산이라는 점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냉철하게 이야기를 할 부분도 있으니까 무조건 좋다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단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 걸 보시면서 그 마이 리얼 트립의 프로그램을 뭐 여행 가시는 분들이 또 진행해 보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또 저한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마리얼 트림이나 여기 어때 아니고서라도 좀 많은 업체들과 컨택을 하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푸념을 좀 이야기한다면은 사실상 유튜브로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 여행 크리에이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벽을 느끼실 거예요. 저도 지금 벽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독자가 1만 명, 10만 명, 100만 명까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독자가 뭐 3천 명이 아직 안 되죠. 3천 명? 남짓? 될라나? 지금 제가 1월 달에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3,000명이 넘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선 2,800명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회수도 그렇게 높지가 않죠. 조회수도 뭐 잘 나오는 거, 정말 잘 나오는 거 해봐야 뭐 만 뷰, 2만 뷰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진짜 안 나오는 거는 막 100뷰도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 영상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지금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 날 버린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좀 이제 알고리즘을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제가 뭐 업체랑 제휴를 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여행으로 제가 하고 있는 컨텐츠들이 현재 저에게 돈으로서 작용되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판다고 뭐 돈이 된다거나 아니면 강의를 나간다 돈이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나가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다 차비 정도만 받을 수가 있었었고, 흔히 얘기하는 재능 기부 같은 느낌으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들도 뭐 한 달에 다 합쳐봐야 뭐 치킨 몇 마리 값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돈은 되지 않고,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겸업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뭐 너 결혼도 안 한 총각이 뭐 바쁜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일하고 뭐 바쁠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바쁜 척 하냐, 바쁜 티를 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좀 더 남들보다 바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규직 일을 하면서 그거라도 벌어야지 제가 먹고 살아요. 네, 그렇게 돈을 벌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저녁 시간에는 제가 하고자 하는 여행 컨텐츠에 거의 올인하는 케이스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유시간? 뭐 여행으로 내가 뭔가 하는 게 자유시간이라고 말한다면은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저한테 자유시간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쁘게 삶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찍히는 돈이 최저시급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네, 자괴감이 안 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차피 코시국도 끝났으니까 뭐 여행사 다시 취직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너 여행사에서 잘 나갔다고 하지 않았냐, 혹은 뭐 너 나이도 있으니까 여행사를 창업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여행사에 취업을 다시 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딱히 없고요. 그리고 또 여행사 창업? 창업은 생각은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솔직히 그 코로나 시국 때 사람한테 많이 기였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느끼시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뭐 여행사에서 제가 많이 팔기도 하고 많은 상담을 하면서 회사에 대한 실적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았던 거 분명히 있습니다만, 코시국 때 많은 여행사들이 힘들었죠.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직원들도 다 그만두고, 저도 그 과정을 겪었어요. 회사에서 월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저도 그만두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는 당시에 팀장이었었고 제 밑에는 다 부하 직원들이 있고 제 위로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지게 된 상황이 되니까 저 밑에 직원들대로 이런 부분이 힘들다 저런 부분들이 힘들다라고 막 치고 올라오고, 사장님은 또 밑에 직원들 제대로 관리 못한다고 또 확확 내려오고, 뭐 실적도 실적이고, 그리고 또 손님들은 또 여행을 계약했던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여행 다 물거품 되게 됐으니까 컴플레인 걸고, 또 회사 방침으로는 또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자괴감이 드는 게,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뉴스 같은 데에, 인터넷 뉴스 같은 데 댓글을 보면은 뭐 여행사가 지금까지 돈 많이 벌어놓고서는 코로나 때 무너지는 거 너네 다 뭐 그렇게 다 자업자득이다, 여행 가는 사람들의 돈을 뭐 이렇게 다 막 되도 않은 방법으로 긁어 모아가지고 막 많이 벌었지 않냐, 그것도 너네 다 그게
자업자득이야. 코로나 때 힘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힘든데 여행사 너네는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이런 댓글들을 보고 있으면은 진짜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뭐 사장님이라든지 직원들, 여행을 계약한 고객들, 그리고 그런 댓글들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사람이 무서워지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새로운 직장을 또 간 적도 있지만 그때도 사람 때문에 그만두게 됐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여행사에 취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는 해요. 또 이제 그 B2C라고 하죠. 흔히 B2C의 관계에서 고객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또 내가 너무 불편한 게 생기면 어떡하나, 나이도 있으니까 또 밑에 직원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게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섣불리 여행사로는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비정규직 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 대 사람으로 부딪힐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저 할 일만 정말 열심히 하면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또 제가 예전에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국 월급에 비례하는 것은 스트레스의 정도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월급을 많이 받는 거야, 이런 말인데 사실 그 말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덜 벌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면 뭐 할 말은 없죠. 사실 저는 이렇게 돈 때문에 뭘 못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싶었어요. 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저 먹고 살 정도만 된다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냐 뭐 이런 마인드로 살아왔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했었는데, 좀 최근에 1년의 일들을 좀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현재 결혼은 안 했지만 만약이라도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결혼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은 저 지금 가진 게 거의 없는데, 뭐 코로나 겪으면서 쓸 돈 다 써버리고 지금 남은 돈도 별로 없는데 이게 맞는 건지, 혹은 뭐 만약이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희 가족이라든지 부모님이 갑자기 아파, 그럼 물론 이제 제가 또 병원비를 또 내야 되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큰 수술 같은 경우에는 돈도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결국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벌고 있는 걸로 저 먹고 살고 제가 어떻게 하는 것까지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넓게 바라본다면은 결국은 금전적인 부분을 무시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저도 이제 40대, 아직은 초반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40대 초반의 나이로서는 다른 나이대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이 못 벌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게다가 여행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해왔었던 장기 여행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태국이라든지 아니면 발리,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다녔을 때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곧 가게 될 베트남 같은 경우도 모두 다 장기 프로젝트예요. 한 달? 2주에서 한 달 정도씩 여행을 하면서, 제가 그 해외여행이라든지 해외 출장을 다닐 때는 예전 같은 경우에 코시국 전에는 무조건 뭐 한 일주일, 뭐 3박 4일, 어떤 경우는 1박 2일만에 갔다 온 경우도 있습니다. 일 때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나라의 여행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올 수 있지만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사람 사는 모습들, 그리고 좀 이제 여행의 뒷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보고 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가고 싶었던 나라들,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태국이라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 발리, 그리고 베트남만큼은 꼭 내가 장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모습을 좀 보고 와야겠다, 여러 가지를 담아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거고, 이제 마지막인 그 베트남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이제 이미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점에서는 전 다녀와서 영상 편집을 열심히 하고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장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 이후로도 계속 장기 프로젝트를 하고 싶긴 한데 결국에는 또 이게 금전적인 부분이 제동을 걸게 돼요.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딱 정착한다거나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미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점에서 다녀왔을 베트남 장기 프로젝트, 그리고 제가 11월 달쯤에 장기 프로젝트를 하나 더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막 한 달씩 다녀오는 여행 장기 프로젝트는 이번 11월 프로그램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 이후에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장기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싼 방, 막, 뭐, 2성급, 막, 곰팡이도 있는 방, 그런 데서 잔다고 하더라도, 장기로 이제 한 달씩 갔다 오게 되면 최소한 200만원씩은 쓰고 오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최저시급을 받아가면서, 지금, 그 대출도 갚아가면서, 어떻게 여행을 지금 꾸려가고 있는데, 장기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제가 모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저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걱정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장기 프로젝트는 이제 당장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기획 중인 올해 11월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다 해볼 생각이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것저것 기획했던 것들, 뭐 여러가지, 뭐 원고라든지, 아니면은 강의라든지, 아니면 업체와의 협업, 이런 것들 계속 올해 안에는 많이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좀 볼 겁니다. 봐서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장기 프로젝트를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솔직히 장기 프로젝트는 더 이상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해외에 다니면서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이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시점이 된다면은 제가 지금은 또 영상을 주 2회에 막 쇼츠도 막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장기 프로젝트를 하기 어려운 시점이 되고 좀 더 제가 좀 안정적인 그런 직장을 위해서 뭐 일을 해야 된다거나 뭐 한다면은 뭐 이제 주 2회씩 업로드되는 영상도 주 1회로 다시 줄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생활이라는 거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계속 하기에는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가 발목을 잡는 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겪고 계시는 여행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자주 방문했었던 여행 크리에이터 분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을 저는 뭐 열몇 분씩 봤습니다. 꽤 많이 봤어요. 어느 순간 영상이 안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공지를 올려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하고 싶었던 거기도 하고 놓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긴 하겠지만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거는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만 올인을 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는 2024년을 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 2024년 동안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영상 편집에 대한 부분도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사실 저 같은 그냥 쩌리 여행 크리에이터의 브이로그 같은 거는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길이 1번 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길게 뽑았었죠. 그 굉장히 뭐 한 편당 15분, 20분씩도 쭉쭉쭉 갔었고. 근데 이번 베트남 여행 편부터는 영상의 길이를 10분 이상 절대 안 만들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잘라내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드리고 싶은 정보, 그리고 그 여행지에 대한 모습들, 이런 것들만 좀 잘 꾸려가지고 10분 안쪽으로 꾸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유튜브를 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영상 그, 조회수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영상을 평균적으로 몇 분 봤다 이런 것들을 다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2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도 실제로 시청된 시간은 평균적으로 5분이 잘 안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상을 굳이 길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길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정만 붙으면은 결국은 그 영상은 그렇게 품질이 좋은 게 아니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제가 또 어떤 사람들처럼 뭐 잘생겼거나 예쁘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얼굴을 그렇게 많이 내비칠 생각도 이후엔 잘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영상들 이런 거 위주로 10분 이내로 잘라가지고 최대한 좀 깔끔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겠다 생각은 해서 영상의 길이도 좀 줄여볼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공지로 시작해서 푸념으로 끝나는 영상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길게 장황스럽게 하긴 했는데 뭐 어떻게 보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겪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근데 저로서도 뭐 로또라도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생활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이제 안정된 직장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여행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적어도 올해까지만큼은 좀 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이고 결과를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좋은 쪽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뭐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면은 뭐 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올해까지만 좀 더 이제 집중해서 해볼 생각이고, 내년부터는 뭐 영상의 수를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장기로 어딘가를 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긴 시간 동안 징징대는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베트남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니까 좀 많은 관심과 기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여행 가가지고 여러 가지 좀 찍어왔으니까요. 좀 이제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해요. 좀 간결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